그러면 5일간의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을 통해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의 그 첫 번째 날을 소개하겠습니다. 페루의 잉카와 살칸타이 트레일은 평상시에는 등반객들이 붐비고 또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5~6개월 전에 등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잉카 트레일은 코비드19로 제약이 많은 지금도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등반 허가가 나올 정도로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코비드19로 인해서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이 봉쇄되었다가 풀렸는데 살칸타이 트레일은 바로 예약이 되고 비용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어 2021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페루로 출국하여 살칸타이 트레킹을 통해 마추픽추를 둘러보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 투 마추픽추 5데이 트립스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여정표를 살펴보면 이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은 마추픽추로 이어지는 잉카 트레일이 일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코스를 잉카 트레일에 버금갈 정도로 선호하는 트레킹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 15,213피트로 4,638미터의 살칸타이 패스, 즉 살칸타이 고개는 험준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산봉우리를 따라 이어지는 잉카 트레일보다 급한 경사로를 오르고 내리는 이 험준한 살칸타이 고개가 만만한 트레킹 코스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살칸타이 고개의 반대편 아마존 정글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 락타파타를 5,000피트나 다시 올라야 하는 힘든 여정 때문에 잉카 트레일보다는 등산객이 붐비지 않는 트레일이기도 합니다. 살칸타이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산자락에 걸쳐진 유빈들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살칸타이 고개를 넘어 내려가면 페루의 아마존 정글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덥고 습한 한여름의 날씨를 하루만에 만나볼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작은 모기들이 예고도 없이 유령처럼 다가와서는 손과 발 그리고 옷을 뚫고 온몸을 물고는 사라집니다. 아마존 모기들이 물고 사라진 한참 뒤에야 가렵고 흉한 자국을 남겨놓습니다. 이 흔적들이 아마존 정글을 실갈라게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쿠스코 지역이 매년 예년에 비해서 매주 빠르게 우기가 찾아와서 트레킹 내내 우중 산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여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살칸타이 트레킹 회사에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 투 마추픽추 5데이 트립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을 통해 마추픽추를 돌아보는 5일간의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이고요. 페루의 쿠스코는 마추픽추보다 고도가 높은 11,021피트, 즉 3,370미터입니다. 고도 적응을 위해서 트레킹 이틀 전에 도착해서 쿠스코 근처 여행을 하며 고도 적응을 했습니다. 자, 새벽 4시에 일어나 말이 싣고 갈 짐과 트레킹을 하면서 등에 지고 갈 데이팩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할 저를 포함한 11명의 일행과 트레킹 안내를 맡은 후안과 레오 그리고 운전사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미니버스를 타고 쿠스코를 출발했습니다. 타라와시를 지나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몰레파타라는 동네의 허름한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몰레파타는 고도가 9,371피트, 즉 3,370미터입니다. 콘티넨탈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고산 증세로 차 한잔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어 고도 11,979피트, 즉 3,651미터의 찰락차라는 곳에 내려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한 곳에 모여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곳에서 잉카 수로를 따라 트레킹을 한 후 소라이팜파에 도착하는 오전 일정이었습니다. 소라이팜파는 고도가 12,690피트, 즉 3,869미터로 첫날 묵을 스카이 캠프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소라이팜파 스카이 캠프에서 점심을 먹은 후 휴먼타이 호수를 다녀오는 7.5마일, 즉 12km에 이르는 트레킹이 첫날 오후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휴먼타이 레이, 이 휴먼타이 호수는 고도가 13,845피트, 즉 4,221m로 많은 사람이 이 트레킹이 잉카 트레인만큼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휴먼타이 트레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드벤처 트래블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트레킹 25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휴먼타이 트레킹은 2일째 이어지는 살칸타이 패스, 즉 살칸타이 고개 트레킹을 육체적으로 잘 버티며 트레킹을 할지 알아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휴먼타이 트레킹을 계획된 시간 내에 마치면 2일째 시작하는 살칸타이 고개 트레킹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휴먼타이 트레킹에 시간이 너무 초과하여 제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살칸타이 고개까지는 호스백 라이딩을 하도록 미리 예약해야 하도록 조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전 일정인 잉카 수로 트레킹은 잘 적응하여 마쳤지만 이 휴먼타이 호수 트레킹은 경사가 급해서 힘겹게 휴먼타이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제 각시만 빼고 이미 다른 일행들은 다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는 호스백 라이딩을 예약했고 제 각시에게 함께 동무하며 호스백 라이딩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트레킹을 마치는 마지막 날 쫑파티는 한국 식당 사랑채에서 하자고 다른 일행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다들 소주며 불고기, 비빔밥, 잡채 등 아는 한국 음식을 외치며 흔쾌히 초대응해 주었습니다. 소라이팜파에 마련된 이 살칸타이 스카이 캠프는 날씨만 좋았다면 은하수가 펼쳐지는 장관을 보며 잠들 수 있도록 천장 전체가 구형태 유리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의 침낭과 음식 위에 작다한 짐을 싣고 갈 여섯 마리의 조랑말과 마부 한 명, 그리고 조리사 한 명, 조리보조 두 명 등 총 17명의 일행이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조리사가 준비한 점심과 저녁은 맛과 데코레이션 면에서도 1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사용되는 소금은 간수가 없는 이지옥 소금이라 특별히 가른간을 하지 않아도 각종 구이의 맛을 돋고 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리사가 제공하는 음식들은 고급 호텔의 풍미 있는 음식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고산병 증세로 인해서 입맛을 잃어 등반 내내 음식을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살칸타이 트랙 두 번째 여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